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속초시 설악산로 1137번지에 있는 설악산 신흥사로 달려갑니다. 일주문을 지나 조금 들어가면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3,500원이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게 되면은 별도로 편도에 많은 왕복하면은 2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조금 들어가면은 사리탑도 놓고 금강소나무가 보입니다. 설악산에 있는 이 신흥사는 신라 진덕여왕 6년 차장이 창건을 하였으며 처음에는 향선사라 하였다 합니다. 이 신흥사를 창건할 때 계조암과 능인암이라는 암자도 같이 지었었는데 이 향선사는 3년 뒤에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644년 옛 선정사라는 절터 아래쪽에 다시 절을 지었는데 그것이 오늘의 신흥사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청동불 자상 통일 대불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1997년 10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높이가 14.6m, 무게가 무려 108톤이고 세계 최대 청동불 자상입니다. 드디어 신흥사의 춘향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흥사의 사찰 내부로 들어와서 대웅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카메라를 잡아봅니다. 중앙에 대웅전이 보이고 왼편으로 템플스테이를 하실 수 있도록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석등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설악산에 있는 신흥사는 천년 고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산으로 손꼽히는 설악산에 자락에 있습니다. 대웅전 옆에 보이는 시황도가 보물입니다. 맹부전, 극락전 또한 오래된 수백 년 된 건물들입니다. 그림과 건물과 그리고 천년 고찰의 역사를 가진 신흥사. 앞에 보이는 석등이 유난히 밝아 보입니다. 저 뒤쪽에 극락보전도 보입니다. 저 극락보전은 1640년 인조 25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신흥사를 보시기 전에 케이블카를 입구에서 타시고 금성까지 갔다가 오시는 것도 아주 좋은 구경거리입니다. 쭉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모습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에 들리면서 검검성 가는 케이블카를 타보는 것이 좋은 구경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천년고찰 설악산 외설악 쪽에 있는 신흥사에 들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